우리 상임 고문이신 우리 정강훈 고문님께서 연일 강행군을 하셔서 아까 국회 행사를 하고 나오시는데 몸이 상당히 극도로 피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쪽으로 해. 여기 한 자리 비었는데. 그 뒤에 한 사람, 그렇지. 너무 이쁘게 해서 나오네. 자, 이제 20명이 다 찼습니다. 3월 22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출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통일당 당대표이신 우리 장경동 대표님의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 명단 발표하고 나왔더니 기자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기자 인터뷰 정식으로 한 거는 제가 처음이지 않았나.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또 감사한 게 우리 안에 있던 내용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하게 뭐 국민의힘에서 200석이 나오건 자유통일당에서 뭐 200석이 나오건 같습니까? 다르죠. 정체성이 큰 배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는 키입니다. 그 조그만 키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그키 역할을 해서 정말 이 나라가 자유통일로 갈 수. 보세요, 이름부터 자유통일 아닙니까? 이름이 그냥 나옵니까? 그만큼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가는 과정 속에 다 어떻게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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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습니까? 설령 안 좋은 것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조금 기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내가 죽기 살기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겨나가십시오. 항상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요셉이 막 총리를 해서 막뻥 떠갖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팔려가고 감방 가고 억울함 당하고 그러더니 그게 총리로 가는 게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시니까 그런 말씀의 정체성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화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국회의 어느 당도 보여줄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 자유통일당 후보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지금 어차피 저 환영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 고문님이 안 오셨으니까 네. 환영사 대신에 네. 지금부터 물론 이제 각 당마다 비례대표를 발표할 때 당선권 안에 들어가는 인원을 어느 정도는 예정을 합니다. 뭐 다른 당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통일당은 20명을 선관위에 공식 보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장경동 대표님께서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순번 1번부터 부르면 호명되신 분은 예를 하든지 예! 이러든지 하여튼 크게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20분 이름을 번호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황보승희 현 의원님. 오케이. 2번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 올라오시죠, 그냥. 예, 올라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예. 3번 정현미. 네.
4번 김학성. 5번 김혜실. 6번 구주화. 7번 김은숙. 8번 손상대. 네. 9번 김미숙. 10번 김수열. 11번 김성은. 12번 박모세. 13번 임수진. 14번 정기택. 15번 손다빈. 16번 이강산. 17번 장하나. 18번 박광진. 19번 김주현. 20번 한광훈.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어떤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대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줄기차게 해서 20명 다 되게 해버립시다. 21명 지금 얘기돼 있어요. 네? 21명이 얘기돼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자, 아니 저쪽부터 1번부터 10번 쓰고 11번부터 20번까지 두 줄로 쓸게요. 오케이. 두 줄로. 자, 자기 번호 보고 1번이 저쪽 오른쪽 끝으로 가시고 11번이 그 뒤쪽에 쓰시고 예, 그렇게 쓰는 게 아마 줄이 나을 겁니다. 예. 아, 제자리는 그 여기 있으니까 일단 땡겨서 맞춰줘요. 사진 찍는 데 잘 나오게. 자, 지금 보시는 앞에 계시는 이 수부분이 이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번 4.10 총선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에 20명을 다 당선시켜줄지 아니면 21명이 당선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 또 몇 분이 먼저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회를 개혁할지는 이제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몇 분의 소감을 듣기 전에 자유통일당 화이팅 한번 하고 분위기 업식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다시 올리시고 제가 자유통일당 하면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 다 찍었습니까? 한 번 더 해야 돼. 빠졌다고? 진짜요. 깜짝 놀랐네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 올리시고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잠깐만요. 대표님 중간으로 들어오세요. 자, 제가 당대표님을 왜 모신다 이러면 대표님이 자크 잠깐만 좀 올려주시고요. 자크를. 자, 우리 자유통일당 당기를 들고 너무 세게 넣으면 지붕에 부딪히니까요. 깃발 무게가 한 20kg 돼요. 자, 우리 대표님은 당기를 약간 좀 흔들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 오른손 올려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대로 서 계시고요. 대표님은 잠깐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을 받으신 우리 한구승희 의원님께서 소감을 한마디 발표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아니 이거 어디 가서 탁자 어디 가서 다시. 네, 아 다 같이 해야 돼 우리는. 네,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게 된 것을 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지명을 받은 황보승입니다. 오늘 제가 국회 소통관에 우리 석동현 전 처장님 기자회견 하는데 따라갔더니 기자실에 옛날부터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보고 얼굴빛이 환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통일당에 입당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비례대표 1번 받은 거 물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의원으로는 22년을 지방의원부터 해서 22년을 일했고 구급 비서부터 시작한 거는 25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 당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정말 지난 5년간 광화문을 지키면서 오로지 나라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신 애국 시민 동지들을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알게 된 것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나라를 생각하시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번영 또 국민들이 잘 사는 거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영광이고 여기 계신 20분이 이번에 반드시 다 국회에 입성해서 우리가 열망하는 우리 애국 시민이 열망하는 것들이 국회에 잘 전달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전국에서 연락 오는 것이 잘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많이 보내시거든요. 앞으로 선거가 본 선거 28일 날 시작하면은 이제 13일간 저희가 치열하게 해야 되겠지만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는 기치 하에 우리 자유마을 공동체 여러분들 1,000만 명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700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나 똘똘 뭉치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국회에 얼마나 입성하는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힘내서 저는 비례 1번으로서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저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비례대표 1번 우리 황보성희 의원님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질의를 잘 압니다. 혹시 여기 국회의원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질의를 모르시면 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우리 석동연 후보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 이 비례대표에 있어서 순번이 얼마나 예민하고 또 다들 관심 갖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이 번호가 정말 과분하고 또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번호를 맡기신 그러한 귀한 뜻을 알고 좀 더 이렇게 헌신하고 분발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러한 성과를 올리는데 제가 정말 저희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들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통일당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뭐 새삼스럽게 여기서 말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 정말 피 끓듯이 절규하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유 통일당의 모든 후보와 당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 4.10 총선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고 훌륭한 성과를 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끌고 견인해 갑시다. 그리고 정말 병들고 오염된 뭐 범죄인 집단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조국 혁신당이 저는 가장 우리에게 큰 타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저부터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20분 얘기를 다 들으면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아서 야구 룰에 맞춰서 4번 타자까지만 오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우리 정연미 후보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연미입니다.
제가 3번을 받은 것도 사실 너무나 과분합니다. 이렇게 많은 책임감을 갖도록 해주셨는데 총선에 저희가 20명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4번 김학성 후보님. 예, 저는 이 자리가 매우 어색합니다. 33년 대학에서만 교수로서 활동하다가 새로운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낯선 그 상황인데, 제가 평소에도 정치인들을 제가 좋게 보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많은 업적을 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첫째가 조용기 김중권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그 정신을 우리가 이번에 실현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광훈 목사님의 25년간 광화문에서 흘린 눈물을 우리가 닦아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흐릿해지는 이 정치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될 것이다. 또 네 번째는 지금까지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 취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유통일당이 여러 사람이 다수가 입성을 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정말 이 광화문 애국 세력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전체 국민들을 깨우치고 이끌어가면서 대한민국 국가와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전원이 매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분의 소감을 들어봤는데 아마 생각으로는 뒤에 나도 누가 안 시켜주겠냐고 아마 고민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21번 누구예요? 21번. 아, 21번. 20번. 20번 누구예요? 잠깐 좀 봐요. 20분 제가 소감 한번 얘기하세요. 꼬등이 아니고 1등이라고 해줘요. 봐요. 다 원고를 찍어왔어요. 저 앞에는 소감 한번 하세요. 자유통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목숨 걸고 여기까지 싸워오셨는데 이제는 그 결실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4월 11일. 죽느냐 사느냐 007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저는 007 부대 출신입니다. 목숨 걸고 위서 쓰고 근무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하여 007 작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무너진 대한민국 허물어진 대한민국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쓰신 2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이제는 여의도에 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정치 선교사로서 파송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동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전방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애쓰셨습니다. 목숨 걸고. 지금은 한국에 한광훈이 있습니다. 저는 20번 한광훈입니다. 20번까지 다 들어가려면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체 득표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목숨 걸고 함께 뛰시는 거 맞죠? 또 여기 또 있죠. 네. 여러분 우리 전체 목숨을 걸고 한번 뛰십시다. 자 싸우자! 뭉치자! 이기죠. 자유통일당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그 순번이 조금 잘못됐어요. 뭉쳐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왜 20분을 왜 불러서 지금 소감을 듣냐 이러면 여기 계신 20명은 이런 정신으로 싸워야 됩니다. 1번은 저 20번까지 당선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20번은 내가 꽃등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까지는 적어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는 그 생각으로 줄기차게 싸우셔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1번과 20번을 양손에 잡고 똑같이 20명이 대한민국 국회로 들어가서 22대 국회를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자유통일당의 그 진면모를 꼭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장경동 대표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아, 한마디 하실래요? 예, 예, 나오세요. 예. 대표님 특별 배려로 한마디 하신. 네,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역사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장경동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제 닉네임이 통일 코리아 맘입니다. 20여 년간 광화문에서 저도 탈북자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자유 평화 통일을 노래하며 이제껏 부르짖으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명감 그리고 우리 국민의 위기에 봉착한 이 시기를 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저도 하나의 순교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내재돼 있고 아직도 혼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이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왜곡한 많은 수많은 반군 국가 세력들과 함께 저희는 모든 혼신을 다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는데 정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싸우고 투쟁하자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왜 싸워야 하고 왜 투쟁해야 하는지 자유가 무엇인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배님께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서 우리 애국시민들께서 흘리신 그 피와 땀을 우리가 걷어들일 때까지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죽겠다 이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을 특별히 애정하고 많은 방송으로 우리 애국자들을 독려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주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신혜식 대표님께도 정말 깊이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이 신튜브를 너무 많이 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또 기쁜 순간들을 많은 날들을 고민 속에서 저 보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 애국시민과 함께 제가 대한민국에 어떠한 그 미랄이 되어도 이 자리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애국하는 마음으로 절대 우리의 선한 주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 대표님 잠깐만요. 잠깐만 계십시오. 보니까 우리 젊은 후보들이 다 뒤에서 있어요. 젊어서 뒷번호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보다는 달리기를 더 잘하니까 뒤에서 뛰어도 충분히 앞자리에 안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뒤에 우리 이강산 후보께서 나오셔가지고 청년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강산 이름이 좋잖아요 일단. 네,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오늘이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데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어디든 지금 우리는 안보 공감이 아니라 안보 불공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 청년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사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비례대표 후보 소감을 모두 마치고 우리 장경동 대표님께서 이제 출정하시는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꽃다발을 하나씩 증정하겠습니다. 자, 꽃다발 드릴 때마다 앞에 계신 분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한 발만 앞 앞줄 앞으로 아 바꾸실까요? 예. 박수 치세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통일당 지금까지 기자회견이나 출정식이나 모든 행사에는 꽃다발을 받는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거금을 투자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꽃다발을 다 선물했습니다. 이 꽃이 시들기 전에 우리 20명은 모두 국회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쓰레기 정치를 끝장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 또 중간에 다시 오십시오. 대표님 꽃 하나 주세요, 대표님. 계속 바꿔야 돼. 한 서너 번 바꿔야 돼요. 자, 이번에는 꽃다발 드리세요. 이번에는 음지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꽃을 들고 화이팅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에 꽃을 들고 저번에 자, 꽃을 드십시오.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 찍었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순서 바꿔서 뒷줄 앞으로 오시고 앞줄 뒤로 가시고 세상은 이렇게 공평해요. 예. 예. 자, 다시 한번 꽃을 오른손에 들고 내가 보기에는 목 밑에 요 정도가 제일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 이번에 진짜 우리 김수열 대표의 18번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요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뭉치자면 요 앞에 선 분들이 싸우자 하시고 뒤에 선 분들은 이기자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아, 이거 뒤에가 좀 약해요. 다시 갑니다. 아주 이제 안정권에 들었다고 입을 안 떼시는데 안 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역시 약한데 안 되겠어요. 순서 바꿔봐요. 뒤에서 안 들릴 수도 있어.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아,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시는 이 20분이 단순히 자유통일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서 지금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이 주사파 공산 쓰레기들을 이분들이 반드시 쓸어낼 겁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850만 해외동포 여러분, 5,300만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을 구해낼 전사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어디 가도 손색이 없는 이런 착한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가 아니고 오늘 출정식을 한 저기 한남갑의 우리 주옥순 후보부터 이제 지역구 후보자들에게도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이 많은 영향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통일당 화이팅하고 오늘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출정식 및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내쉬고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국회로 갈게 아니라 사연을 계속 봐야 돼.